드라마 세계로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이병헌. 그와 함께한 2박 3일의 공행의 현장 지금 함께하시죠. 한 걸음에 일본까지 달려오게 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남자 이병헌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아, 제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20년 전에요? 오늘 특별히 신경 쓰신 아이템이 따로 있으신가요? 속옷. 안 보이잖아요, 속옷은. 그래, 그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되게 궁금해진다. 아, 네, 제가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과연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병헌 씨가 저를 은밀한 곳에 몰래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병헌 씨가 일본에서 묵고 계신 숙소입니다.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요? 좋겠죠? 네, 비밀리에 나름대로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보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 27일 도쿄 나리타 공항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들 알고 기다리고 있는지 일본 팬들의 모습인데요. 역시 일본에서의 이병헌 씨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대단하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야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약간은 무모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죠.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건 없어요. 선배 연기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 눈가의 주름이나 혹은 뭐 입가의 주름이 되게 중후하게 자연스럽게 진 것들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어떡하죠? 주름이 안 생기는데. 아유, 왜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레드카펫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시려고요? 그럼요. 잠시 후면 이곳 레드카펫 현장에 이병헌 씨가 오실 텐데요. 또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열기 역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취재 전쟁 역시 뜨거웠는데요. 한쪽에서 인터뷰 중인 이병헌 씨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예가 중계 취재진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는데요. 많은 캐스트 앞에서 또 팬들 앞에서 서자니까 너무 흥분되고 또 긴장되고 또 설레이고. 비가 올까 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햇살처럼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다 그쳤거든요. 아이크 미더레인이라고 항상 제가 비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야 역시 영락 없이 또 비가 오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갑자기 이번 영화의 감독님인데요. 감독님도 이병헌 씨 팬인가봐요. 어딜 가나 비를 몰고 다녔다는 이병헌 씨. 어디 비뿐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팬들도 몰고 다닐 텐데요. 저렇게 온화한 미소에 친절하게 사인까지 해주는 자상함. 어찌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일정에서도 역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단하네요. 이병헌 씨 차량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손을 흔들어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는데요.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았어요. 어제 정말 굉장히 열광적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다들 굉장히 많이 들뜨했어요. 다른 배우들. 네, 감사합니다. 네, 28일 군포공항입니다. 빡빡했던 일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온 이병헌 씨.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병헌 씨 만나보시죠. 새해 주인공 저 이병헌 씨, 시에나 밀러 그리고 채닝 테이터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Hello. Hello, Korea. Woo! Very happy to be here. We Hola, love you guys. Korea. Hello. Hola, Korea. Hola, Korea. Is there any way you can say that in Korean? Lee Byung-hun told me to say 나는 바보다. 이병헌 씨가 상당히 짓궂어요. 이병헌 님. Yeah, that's good. Yeah. What are your impression of each other? Obviously very handsome men, so I'm a happy lady. 좋으시겠어요. 잘생겼다. 뭐 세계적인가 봐요. 네, 할리우드의 패셔니스타로 잘 알려진 시에나 밀러. 탁월한 패션 감각과 빼어난 외모로 한국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There's no secret. I honestly, it's not something I really give that much thought to. I think. 그래도 비결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이병헌 씨가 한마디 합니다. Don't act. Don't.
I'm not acting. Yeah. I'm not acting. 자, 너무 억울해야죠. To care of you, eh? Awful. That's horrible to me. Hit me every day like this. Off screen, he'd be, if there was a camera around, he'd be like, as soon as the camera's away, he'd be like, as you can tell, he was okay. He was charming. 여자 때리고, yeah. No, I love him. This is my turn. No. Only three men in the world. Yes. Channing, come on, me. If you have to choose one. You. Oh. What can I say? Oh, could you sorry. Say that? Well. Yeah. We're right here. This is how I feel, guys. I'm sorry. It's We're how right I here. Feel. So, like,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거 편집하면 절대 안 돼요. 아, 한류대에서 먹히네. Okay. He's flustered now. He's like, he's like, ah. 리포터 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감사합니다. That's all I really know in Korean, so, other than something very bad. Thank you so much. We really appreciate all your support. Very honored to work with your lovely Lee Byung-hun. And check out our film on the 6th of August. 아, 그 한 가지, 그 며칠 전에 저희 연예가 준 게 안소영 리포터하고 인터뷰를 하셨죠? 네. 뭐 이런 거 안 하던가? 아, 모르겠어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이제 난 이게 뭔지 모르고 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렇게 웃기면서 이게 안 된 거라고. 네. 거북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자주 네. 보게 되니까 너무 잘하시죠? 신기한 느낌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이병헌 씨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